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부스터 관광중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 什么什么 카이시 언제 언제부터 시작하던 패턴을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이걸 응용했었죠? 총 什么时候 카이시 동사 언제부터 뭐뭐 하기 시작하나 이런 패턴을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 제가 뭐뭐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비스 동작일 때는요, 我给您 동사 이 패턴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 뭐뭐 해야 합니다는 당위주 동사 세 가지 정리했었죠? 应该, 대, 이어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떠어떠한 검사를 받다란 말은요, 接受什么什么检查 이 구조를 정리해 보시고요. 이걸 응용했었죠? 여섯 번째, 어떠어떠한 치료를 받다란 말은요, 接受什么什么治疗 이렇게 정리했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왔을 때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번째로요,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방향보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결과보어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결과보어라 하면요, 표현 그대로 그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수로 뒤에 차는 것을 말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상용 표현들을 정리해 봤었는데요. 첫 번째, 동사 뒤에 하고 왔을 때 아주 잘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 깐증이 왔을 때 깨끗이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였겠죠. 세 번째, 동사 뒤에 칭추가 왔을 때 똑똑히 분명히 확실히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네 번째, 동사 뒤에 완이 왔을 때 다 뭐뭐하다는 동작의 완료를 도와서었죠. 다섯 번째, 동사 뒤에 떠고 왔을 때 뭐뭐하고 싶은 것을 다 뭐뭐하다라는 목적 달성을 의미했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동사 뒤에 동이 왔을 때 그 내용을 다 이해하다는 뜻으로 정리해봤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방향보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방향보어라 하면요, 표현 그대로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말하죠.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부어는 수로 뒤에.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다시 한번 상용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뒤에 라이가 왔을 때는요, 동작의 방향이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오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회이 라이라는 말은요,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쓰였겠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 추가 왔을 때는요, 동작의 방향이 말하는 사람과 멀어져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이 추라는 말은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자, 이걸 좀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샹라이가 왔을 때는요, 동작의 방향이 올라오다는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조샹라이, 걸어 올라오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동사 뒤에 샤, 추가 붙게 되면요, 동작의 방향이 내려가다는 뜻으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조, 샤, 추라는 말은 걸어 내려가다는 뜻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방향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정리할 것은 방향과는 다른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서 좀 어렵겠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사 뒤에 칠라이가 왔을 때는요, 뭐뭐하기 시작하다는 동작의 시작을 의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샤오칠라이라는 말은요, 웃기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여섯 번째, 동사 뒤에 샤라이가 왔을 때는요, 다 뭐뭐하다라는 동작의 완성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샤라이라는 말은 다 기록하다는 뜻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 됩니다. 일곱 번째, 동사 뒤에 샤추가 왔을 때는요, 계속 뭐뭐하다라는 동작의 계속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리샤추라는 말은요, 계속 노력하다는 뜻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동사 뒤에 추라이가 왔을 때는요, 뭐뭐에 내다라는 동작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찬출라이라는 말은요, 생산에 내다, 이러한 동작의 완성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21강 홀수강 시간이라서요,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您想买什么? 자, 想이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볼까요? 您想 동사 什么 패턴은요. 무엇을 뭐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유용한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您想吃什么?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볼 수 있겠고, 您想看什么? 뭘 구경하고 싶으세요? 라는 문장 만들어볼 수 있겠죠. 자,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는 말은요. 무엇을 사고 싶으십니까? 로 받아들여서 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在那边. 在 뒤에 장소가 왔을 때 어디 어디에 있다란 동사로 쓰이겠죠. 이때 边이라는 단어는 뭐뭐 쪽이라는 방위점 미사로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 저边 이쪽, 나边 저쪽, 里边 안쪽, 外边 바깥쪽, 左边 왼쪽, 右边 오른쪽 이렇게 반대말로 같이 외워두시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카드도 됩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可以刷卡. 자, 조동사 可以의 뜻 세 가지로 정리해봤었죠?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뭐시 가능하다. 세 번째,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동사 수화가 봤더니요, 긁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일 겁니다. 그래서 수화야, 긁다, 이빨을 양치질하는 뜻으로 쓸 거고요. 수화가라는 말은요, 긁다, 카드를, 그래서 카드 결제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개인인 소주. 여기 뭐뭐입니다. 뭘 던질까요? 저시 주르륵. 이 저시 표현은요, 뭔가 소개할 때 사용 가능하고요. 두 번째, 뭔가 건네줄 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물건을 건네줄 때 사용 가능한 표현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저시 주르륵 이런 문장도 되겠지만요. 두 번째, 주다란 동사를 활용해서 개인인 물건, 당신에게 무엇을 주다, 요 표현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수증을 받더니요, 첫 번째 쇼쥐라 그래서 받는 근거란 단어로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파표, 전산으로 발송하는 표, 이렇게 정리해 봤을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몇 개를 원합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이공야오지거. 자, 모두 합해서라는 수의 합산을 말할 때 쓰이는 부사가 바로 이공일 겁니다. 예를 들어 모두 얼마입니까? 라는 말은요. 이공 뚜어샤오 첸. 모두 몇 개입니까? 라는 말은요. 이공 요 지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어겠죠. 자, 원하다, 필요하다는 동사 표현은 두 가지로 정리해봤었죠. 첫 번째 한 글자 요, 두 글자 쉬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영수증 갖고 계신가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닌요 쇼쥬마. 자, 뭐뭇을 갖고 계신가요? 라는 말은 뭐뭇이 있습니까? 라는 패턴으로 받아들여서 요, 什么什么마, 있다, 뭐, 없다, 뭐, 요 어순관계 정리해 보시고요. 아까 정리해 봤었죠? 영수증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받는 근거라 그래서 쇼쥐. 두 번째, 전산으로 발송하는 표라 그래서 파표.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갖고 계신가요?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해서요. 게이워 쇼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영수증 보여주세요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게이워 칸칸 쇼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영수증을 끊어드릴까요? 드릴까요? 문장 읽어볼게요. 개인인 화피아오마. 영수증을 끊어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영수증을 드릴까요?로 받아들여서 주다, 당신에게 영수증을, 이러한 구조였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인 화피아. 근데요, 원래 뜻 그대로 영수증을 끊다라고 표현하고 싶다면요. 발급하다 영수증이라 그래서 카이 화피아. 그래서 카이 파 피아오마 요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2 플러스 1이 보입니다. 말, 알, 송, 이. 자, 2 플러스 1은요, 두 개를 사면 한 개를 선물하다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사다, 두 개, 선물하다, 한 개. 요 어순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my, are, song, 이 구조였고요. 이 봤더니 표현 그대로 2 더하기 1, 그래서 are, 자, 이,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만약 응용해서요, 1 플러스 1은 어떻게 말할까요? my, 이, song, 이 표현이라든가 또는 이, 자, 이, 요와 같은 표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데워드릴까요? 문장 읽어볼까요? 자,热一下吗? 자, 데우다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가열 그대로 쓰고요. 가열하단 동사 읽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자,热. 어떤 뜻일까요? 더하다, 열을. 이러한 구조일 겁니다. 이때 동사 뒤에 이샤가 왔네요. 좀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만약 데우고 나서 더 데울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동사 앞에 뭐만 붙여라? 짜이만 붙이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봉투 필요하신가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요, 수, 려, 따이마. 뭐뭇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말은요, 뭐뭇이 필요합니까?로 받아들여서 요, 什么什么마 패턴 정리해보시고요. 예를 들어 동전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요, 잉, 비마 이렇게 활용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봉투라 그랬어요. 봉투는 비닐, 봉지라 그래서 플라스틱, 자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결합했을까요? 수, 려, 따이.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돈 50원을 받습니다라는 문장은요, 收50韩币. 손님에게 얼마 얼마를 받다라는 구조는요, 받다, 손님에게 얼마 얼마를, 이러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收您 돈, 이런 형태인데요. 이때 show 뒤에 사람, 您을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돈 50원의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통 50원 한국 돈이라 그래서 50 한비란 표현도 가능하지만 바꿔서 한국 돈 50원이라는 한비 50 표현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돈의 표현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한비 같은 말 한위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12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세일 중입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라이 정다죠.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보이죠? 라이라는 동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다, 두 번째 하다, 세 번째 가져오다라 그래서 음식을 식당에서 많이 사용한 동사였겠죠. 네 번째가 바로 여기서 쓰이는데요. 자라는 주의, 집중에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라이 라이 라이라는 말은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라는 말도 되지만 자라는 주의를 집중시킬 때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하다는 말은요, 가격을 쳐서 꺾다란 뜻으로 가격을 후려치다. 어떠한 동사 기억하시면 될까요? 따져 표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过来看一下. 자, 동사 过来는요, 말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손님에게 이쪽으로 와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请过来 이렇게 유용한 표현일 겁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라는 단어의 결합은요, 이쪽에 와서 어떻게 구경하다 좀, 동작의 순서를 써주는 연동문 구조라는 점 기억하시면 외우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过来看一下 동작의 순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放在这边. 자, 동사 뒤에 짜이가 왔을 때 뒤에 장소가 오겠죠?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 어디 어디에 앉다란 말은요, 坐在 장소.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란 말은요, 放在 장소. 어디 어디에 살다 묵다 머물다란 말은요, 住在 장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또 나왔네요. 비엔이라는 단어는 뭐뭐 쪽이라는 방위전미사로 쓰여서 이쪽, 저비엔, 저쪽, 나비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첸밍.
자, 서명하다는 말은 두 가지 동사 가능한데요. 첫 번째, 사인하다 이름을 이라 그래서 첸밍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사인하다 글자를 이라 그래서 첸츠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사인해 주세요라고 쉽게 말하고 싶다면 첸이샤 이러한 표현도 가능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닌샹 동사 什么? 무엇을 뭐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유용한 표현 정리해봤었고요. 두 번째, 물건을 건네줄 때 사용 가능한 표현은 첫 번째, 저시 주르륵 또는 개인인 물건, 당신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표현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갖고 계신가요? 라는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로 받아들여서 요우 什么什么마 패턴 정리해봤고요. 네 번째,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말은 무엇이 필요합니까?로 받아들여서 야오 什么什么마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다섯 번째, 라이라는 동사는 첫 번째 오다, 두 번째 하다, 세 번째 음식을 가져오다, 네 번째 자라는 주의 집중에 쓸 수 있는 유용한 단어였습니다. 여섯 번째, 동사 뒤에 짜이가 오고 장소가 왔을 때 어디 어디에 애써 뭐뭐하다는 유용한 패턴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서명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표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인하다 이름을 이라 그래서 첸밍, 두 번째, 사인하다 글자를 이라 그래서 첸츠, 이렇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